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쉬어가는 코너예요. 말 그대로 그한 주의 이슈나 아니면은 자주 받던 질문을 편안하게 여러분이 듣기 쉽게 라디오 방식으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쉬어가는 코너 한 번씩 있는 거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면은 한 1, 2주에 한 번씩은 하고요.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꾸준히 표 만드는 남자 혹은 실험하는 남자로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의견 하단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럼 쉬어가는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두 가지가 크게 있겠죠. 1660 슈퍼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제품 등록이 되고 가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우선 이 화면을 보시면 1660 슈퍼랑 1660 노마드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얘네 가격이 정상적이라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회사를 찍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 개 한꺼번에 보기엔 불편하잖아요. 일단 갤럭시 거 화이트 D EX 가격을 보세요. 25만 5천원이죠. 이게 1660이고요. 밑에 내려가면 슈퍼 EX는 얼마인가요? 30만 1천원입니다. 차이 제법 많이 나죠? 4만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딴건 어떨까요? 딴 거보다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어느 걸 볼까요? 그냥 OC 제품 싼거 봅니다. 요 제품 얼마인가요? 거의 30만 원돈이죠? OC 제품 위에 얼마인가요? 보이 제품이나 아니면은 위에 그냥 블랙 D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26만 원 정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4만 5만 원 차이가 나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 가격이 원래 15,000에서 2만 원 정도가 적절한 가격인데,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현금 최저가 업체가 몇 군데 없기도 하고요. 가격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1660 슈퍼가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성능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분명히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게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평균적으로 뭐 10종 게임 평균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1660하고 1660 슈퍼의 성능 차이는 한 7에서 8% 남짓, 9% 남짓. 그래, 이 정도로 봅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1660 슈퍼랑 1660 Ti의 성능 차이는 얼마냐면은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거 밑에 내려서 적을게요. 대략적으로 5%좀 차이 납니다. 5%. 1660 Ti에 가까운 성능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시 달러가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은 1660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660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에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게 나와요. 정상인가요? 근데 가격이 거의 1660 Ti에 가까운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초기 깔아서 그런 거예요. 1660 Ti랑 한번 비교해 보죠. 1660 Ti 갤럭시 거 얼마입니까? 34만원이요. 슈퍼는 얼마입니까? 30만원이요. 지금 가격격차는 이쪽이 더 가깝죠? 아까보다. 맞죠? 이거 가격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거 가격에 가까운 거죠. 쉽게 말해, 지금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가 되면은 1660을 대신할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660에 대해서, 슈퍼에 대해서 설명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계사 1004B 버전 소식 말씀드릴게요. 이 버전이, 뭐 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은 부팅 속도가 꽤나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부팅 속도가 30초에서 뭐 35초, 좀 길게는 40초까지 되는 부팅 속도가 5초나 8초 정도가 더 줄어서 25초, 뭐 23초, 아니면 뭐 28초 정도로 꽤나 많은 폭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동안 부팅이 느렸다는 소문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부팅 속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간접분기 예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분기 예측이 좀더 정밀화되면은 CPU 성능이 약간 향상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워낙 미미한 차이일 테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또 차이가 부스터 클럭. 부스터 클럭이 조금 더 터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또한 가지 더 있는데, CCX 있죠. CCD, CCS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거 비율 조정하는 게좀더 정밀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아니, 모든 면에 이런 얘기죠. 성능이 약간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 프레임을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뭐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정말 많이 나오는 특정 게임에서 몇 프레임이 늘어나는 정도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벤치 돌렸을 때 몇백 점 나오는 벤치에서 고작 뭐 1, 20 정도 점수가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약간의 성능 향상과 부팅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패치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정식 버전은 올라온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베타 버전이니까 좀더 기다리셨다가 바로 업데이트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이 선행으로 업데이트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업데이트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역시 AMD는 뭐죠? 발전형? 재활형? CPU인 것 같습니다. 네. 큰 이슈 두 가지는 넘어갔고, 이번 주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불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불프 기다리면은 부품 가격이 싸지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프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와 함께 뭐가 얼마 안 남았습니까? 겨울방학이나, 혹은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 한 2주쯤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수능을 치고 나면은 또 컴퓨터 사려고 하는 그 수험생들, 뭐, 그리고 또 뭐, 수험생 특별 프로모션 이런 거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은 또 다소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도 불프는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프가 사실 미국 행사지, 우리나라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판매량이 형편없는 재고 제품이나 가격이 조금 내려갈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기 제품은 그냥 이벤트 물량으로 소량 풀려서 생색내고 말 겁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만약에 컴퓨터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각잘 잡으세요. 달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내가 보기에는 다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불프 때는 굳이 하시겠다면 해외 제품 SSD나 튜닝 메모리를 직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제외하고는 그냥 국내에서 사시는 게 일반적으로 쌀 거예요. 특히 그래픽 카드나 CPU는 꼭 국내에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랑 가격 차이가 얼마 없어요. 불프 때 CPU 싸게 파는 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램오버 방열판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이것도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램오버 국민오버 수치 정도 가지고는 방열판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삼성 메모리로 뭐 3600, 3800 혹은 뭐3200 찍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버클럭 하세요. 전압 1.4까지도 온도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아주 특수한 환경이 아닌 이상은 방열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3번. M.2 NVMe 발열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방열판이 필수인가요? 이게 발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특히 낸드에서는 발열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데요. 컨트롤러가 이제 고성능일수록 좀 온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90도, 100도를 찍는 걸볼 수도 있어요. 다만 컨트롤러 발열의 문제는 성능 저하에 관련이 있을 뿐 데이터가 휘발되거나 그러진 잘 않습니다. 낸드가 온도가 높아지는 게 데이터가 휘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열이 조금 있는 제품은 방열판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어디 제품인지 뭐 딱히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뭐 에이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방열판 기본적으로 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자주 추천하는 PN981이나 970 EVO, 970 EVO 플러스, 그리고 970 프로, 요놈들은 발열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낸드 온도가, 제가 PN981 쓰고 있거든요. 걔가 50도 후반에서 60도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 걸본 적이 없고요. 방열판이 없더라도. 혹시나 그게 걱정이 되신다면 3000원짜리 방열판 달아도 10도 넘게 내려가니까 PN981일 경우에만 방열판을 뭐 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사용 용도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도 뭐 케이스 내부 온도가 높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은 그래픽 카드 밑에 PN981이 깔릴 경우, 그때는 어지간하면 달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픽 카드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970 에버나 970 프로, 그리고 970 에버 플러스는 이 상단에 스티커가 있는 부분 말고 하단에
얇은 구리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열 해소가 이루어지는 편이라서, 심각한 수준의 극한의 환경이 아닌 이상은 쓰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NVMe 방열판이 필수인가요? 에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품별로 방열판에 필요한 제품도 있으니까 많이 불안하시면은 3000원짜리 방열판이라도 달라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A320 보드 추천해주세요. 3500X 쓰려고 하는데요. 혹은 3600을 쓰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성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320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웬만해서는 A320EX 게이밍 정도로 써주세요. 그놈이 전원부 방열판도 그나마 존재가 하는 편이고요. 전원부가 어지간한 B450 저가형하고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오스상에서 PBO 옵션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A320 보드 이제 PBO 기능이 아예 없는 보드도 있으니까 살려면 아수스 A320EX 게이밍 정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3500X는 그 보드에서 뭐 아무 이상 없이 쓸수 있으니까 3500은 강추하고요. 3600은 여유가 됐으면 되시면 B450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전원부 문제 때문에 딱히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수동 오버할 때 조금 더 오버가 잘 되는 편이고요. 거기에 덤으로 레인이 2레인이라도 더 있으니까 확장성이 약간이라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뭐 2만 원만 더 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 4 정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번. 배송 시 물뽑기 안 당하는 쿨러는 어떤 게 있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좀 있죠? 특히 저처럼 현역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팁입니다. 잘만 CNPS 9X 물뽑기 안 당합니다. 몇십 개 팔았는데 한 번도 된적 없어요. 저 말고 이제 좀더큰 업체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도매상에서도. 그리고 이제 옵티마 2 얘도 안 빠집니다. 또뭐 있을까요? CR 601 RC 601인가 CR 601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얘도 완벽한 나사 고정 방식이라서 안 빠져요. 요거 말고 또뭐 있냐면은 조금 비싼 놈 중에서 이제 프리저 34 프리즈인지 프리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34. 그리고 프로리마텍 아티스트 3R 정도. 요 정도가 제가 써봤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 또 빠진 애들 어떤 게 있나요? 디쿨 겜맥스 400이라든지 아니면은 손나사 방식의 트리니티라든지. 참고로 트리니티는 그 AMD4용 킷을 따로 요청을 하면 줍니다. 요걸로 달면은 안 빠진다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기본 킷에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거 말고 또 빠진 게, 제가 RC1000인가? RC1000도 한번 빠진 거본것 같아요. RC300도 빠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RC500이나 RC300도 빠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빠지는 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클립 형식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손나사 방식이라든지요. 그리고 나사 중에 스프링 나사 방식이 있거든요. 그 스프링 나사도 스프링의 텐션이 낮은 애들은 좌우로 기울어져요. 손으로 밀어도 밀립니다.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배송 시에 무뽑기당해서 CPU 핀이 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어지간하면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그래픽 카드 오버클럭 하는 건왜 영상을 안 올려주나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오버클럭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특히 제가 채굴을 13년도부터 오랫동안 해왔다고 했잖아요. 보통 채굴은 100단위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전력 제한 뭐 마이너스 20%를 주고 그리고 오버클럭을 안 하고 팬 속을 80% 고정했을 때 2년 돌리면은 팬이 고장 날지언정 메모리나 GPU가 나간 놈은 한 놈도 못 봤습니다. 다만 제가 한때 이더리움 좀 빡세게 캐겠다고 코어를 뭐 100에서 150 정도를 오버를 하고 메모리를 400에서 500 정도 오버해서 썼을 때는 온도도 똑같이 낮을 정도로 고정을 해줬더라도 메모리나 GPU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3개인가? 2년 안에. 그 빈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불량률이 올라간다는 징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 오버하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래픽카드는 기본적으로 팩토리 오버가 되어 나오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이 팩토리 오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요. 쉽게 말해서 전원부랑 쿨링에 여유가 없는 경우 혹은 그 GPU의 마진, 메모리의 마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가형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하다가는 확실하게 고장나는 거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안 걸리면 AS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천하기 어려운 행동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하는 방법은 올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7번. 처음에 전원을 키면 3, 5초 동안 그래픽카드가 풀로드로 돌아요. 라는 질문.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특정 조합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젠2 플러스 2000번대. 무슨 얘기냐면은, 2000번대 그래픽카드 있죠? RTX 그래픽카드들. 거기에, 젠2 조합을 하면은, 플러드로 처음에 전원을 넣고,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오기 직전에, 3초에서 5초가량, 윙! 하고 세게 돌아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제품이 그렇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꼭 2000번대가 아니더라도 일부 1000번대나 아니면은 AMD 제품 그5700 이런 데서도 플러드로 도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아, 젠2는 원래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고쳐주겠죠? 자, 8번. 3600, 3500X 기쿨러 괜찮나요? 얘네들이 사용하는 기쿨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쓰던 기쿨보다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중앙에 구리심도 없어졌고, 그 방열판 두께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음이 꽤나 심하거나, 아니면 PBO를 켰을 때, 사제 쿨러를 쓰는 것보다 클럭이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3500X는 발열이 심하지 않아서, 기쿨러 쓰더라도 성능 제약을 보기는 힘든데, 소음이 꽤나 심하니까, 웬만해서는 쿨러를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장착하실 거면은, RC300 추천드리고요. 2만원 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장착하는 게 아니라, 장착한 거를 배송받고 싶으시면은, 마찬가지로 CNPS 9X 정도 달아주시면은, 높지 않은 온도, 그리고 그리 크지 않은 환경, 소음이 크지 않은 환경에서 게이밍을 즐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A320EX 게이밍, 그렇게 추천하실 분 많은데, 특히 우리 그 뻘찌님이 많이 추천하시죠. 솔직히 저는 저 보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보드가 램 3600까지 오버클럭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B450보다는 조금 덜 되는 듯한 느낌이 한데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10개 중에 대여섯 개 꼴로는 3600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고 A320EX를 가성비 용도로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랑 조합해서? 3500X랑 조합해서요. 그때는 강추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다른 메인보드도 가성비 좋은 제품이 몇몇 제품이 있긴 한데 이거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 제품이니까 딱한 가지만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가성비 모니터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쉬운 얘기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한성이라든지 인터픽셀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오버라든지 경성 퀴닉스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모니터 저가형 제품들 패널은 아니 중가형 제품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B급 패널이라고 하는 흔히 조금 낮은 품질의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나요? 패널만 낮은 걸 쓰는 게 아니라 AD 보드도 다소 낮은 품질, 다소 옵션이 적은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비싼 모니터와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가성비 모니터라기보다 그냥 저렴한 맛에 쓰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실 게좀더 맞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모니터만큼은 가성비라는 말을 붙이기가 감히 어렵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 모니터는 뽑기운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도 패널 간에 편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감이 좀 많이 뒤틀려서 어떤 거는 깔끔한데 어떤 거는 비쌤이 좀 심하던지 이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 얘기고 판매업에 똑같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모니터 추천해달라고 할 때는 제가 말을 잘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가볍게 20분 동안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요청을 주시면 제가 한 번씩, 꾸준히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천 몇개 박힌지 보고 결정할게요. 400개 정도 박히면은 이런 영상 그래도
간간에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100개 미만이다. 아, 그러면은, 아, 이런 영상 싫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성조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요번 주말에는 아마 메모리 오버클럭 4800, 5000원 시도하려고 제가 크의 임팩트를 샀어요. 크의 임팩트와 CL18에 4500들어가는 익스트림 메모리 샀거든요. 그걸로 재밌는 영상 한번 꾸며드릴 예정이니까, 주말 영상을 기대하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빠이빠이. 좋은 밤 되세요.